때는 2019년, 한 소녀가 유서를 쓰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해가 뜨길 기다리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녀의 눈이 노랗네요. 뱀파이어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소녀의 몸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10년 전인 2009년, 그놈의 박쥐 한 마리 때문에 뱀파이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 인류의 대부분이 뱀파이어로 변해버린 세상. 정리해보죠. 아시다시피 뱀파이어는 사람의 피를 빨며 살아가죠. 물린 사람도 역시 뱀파이어로 변하게 되고요. 뱀파이어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울에도 비치지 않습니다.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상처도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단, 햇빛에 노출되거나 심장의 나무 말뚝이 바뀐다면 불에 타오르며 죽게 됩니다. 뱀파이어는 안에 있는 사람의 초대를 받지 않으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문들이 거의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리면 이렇게 경보만 울립니다. 역시 구인간 현 뱀파이어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카메라의 화면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개발했고 도시 전체에 지하보도를 깔아 태양에 노출될 위험을 줄였습니다. 밤이 오면 도시는 드디어 활기를 찾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커피는 필수죠. 입맛대로 혈액형을 골라 혈액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출근을 하며 전과 같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구걸하는 거지 뱀파이어도 있고요. 혈액학자인 에드워드는 제약회사 브롬리 마크스에서 일합니다. 군대의 지원을 받아 인간을 사냥해서 사육하는 거대 기업으로 전국에 혈액을 배급하는 주요 혈액 공급처입니다. 뱀파이어에게 협조하라는 제안을 거절했던 인간들은 국가의 적이 되었고 가축처럼 사육되며 피를 빨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인간들을 위해 혈액 대체품을 연구 중입니다. 인간을 동정하여 인간의 피 대신 돼지의 피를 마십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 중입니다. 사형수에게 한 달간 피를 주지 않고 굶기는 실험을 진행했더니 첫 번째 증상으로 귀가 길어지고 외형은 점차 박쥐를 닮은 모습으로 변형되며 전두엽에 급격한 손상이 나타나 지적 기능이 사라져 오로지 피만 갈구하는 괴물, 소위 서브사이더로 변했다고 합니다. It's the extinction of the human race. This will happen to all of us. We must commence testing the blood substitute. 혈액 대체품의 개발을 서두르라는 사장의 지시로 급히 임상 실험을 실시합니다. 결과는 실패. 실험자가 터져버렸습니다. 퇴근길 갑자기 귀가 간지러워 화면에 비춰보니 귀가 조금 길어져 있는 것 같은... 중앙선을 넘은 에드워드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는데 사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그렇게 인간들을 돕게 된 에드워드. Security alert. Back door ajar. 군인인 동생 프랭키가 오랜만에 형의 생일을 챙기러 찾아왔습니다. Hey, Ed. What's that? 오, 귀하디 귀한 순두 100%의 인간 피. 군인의 특혜로 구해온 거라는데요. You need it. I don't touch human blood. 사실 에드워드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기를 원했지만 프랭키가 물어버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뱀파이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다툼 끝에 비싼 피를 다 버리는 에드워드. 화가 난 프랭키가 떠나려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온 서브사이더. 피 냄새를 맡고 들어왔나 본데요. 결국 프랭키가 썰어버립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데 이 괴물이 2주 전만 해도 멀쩡했던 동네 정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뱀파이어가 자신의 피를 빨면 급속도로 괴물로 변한다고 하네요. 경찰이 떠난 뒤 차 사고 때 만난 오드리가 집에 찾아옵니다. We need your help. You're a blood doctor. Help you how? A blood substitute is a solution, not a cure. There's another way. 약도가 그려진 쪽지를 전한 뒤 오드리는 떠났고 모든 걸 듣고 있던 프랭키. 인간이 전체 인구의 5%밖에 남지 않은 상황. 혈액 배급이 줄어들자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에 맡겼던 인간 자원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곧 경영난에 처할 위기입니다. 사장은 에드워드에게 혈액대체품 개발을 재촉합니다. 에드워드는 대체품을 개발하면 인간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묻습니다. 수요가 있기에 인간 사냥을 멈출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고민 끝에 약도 속의 장소를 찾아갑니다. He's waiting for you. 나무 그늘에서 새로운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라이널 코믹. 한때 뱀파이어였던 그는 현재 다시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Feel that? 진짜 심장이 뜁니다. It is impossible. How did you do it? 그때 오드리를 인질로 잡은 프랭키가 모습을 드러내고 This is serious shit. They can put you away for a long time. 지원군도 다가오는데요. 프랭키를 제압하고 셋은 도망칩니다. 군용차의 공격에 차에 구멍이 뚫리고 급기야 화면도 맛이 갔습니다. 대신 운전대를 잡는 라이오넬. 군인들의 추격을 가까스로 따돌립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장소. 라이오넬이 자신의 사연을 들려줍니다. 뱀파이어 시절 불의의 차 사고로 당했는데 태양에 의해 불에 타버리기 직전에 물에 빠졌더니 인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We need to recreate this. That's why we need you. You're human because of the sun. Hurt like hell. 사장이 보고 있는 이 사진 속 여자는 하나뿐인 딸입니다. 뱀파이어가 되길 거부한 딸은 현재 아빠를 떠나 몇 년째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You did the right thing reporting his actions. All we wish is for him to continue with his work. 사장은 프랭키를 불러서 형에게 아무 죄를 묻지 않을 테니 당장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아직 도로 위에 있는 셋. 배가 고픈지 자신도 모르게 여자의 목덜미만 쳐다보던 에드워드. 딱 걸려버렸죠. 극구 사양하는 에드워드에게 여자는 자신의 피를 내어줍니다. 에드워드가 이성을 잃고 돌변할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지금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인간들의 아지트니까요. 자비스는 곳곳에 숨어있는 인간들을 구조해서 이곳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Good luck. You too. 외딴 와인 농장의 양조장에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편인 뱀파이어 정치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We want to rebuild the human race. We're an endangered species, Doc. It's time we changed all that. 텅텅 비어버린 혈액 공급소. 도시는 서브사이더로 넘쳐나게 되고 혈액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Excuse me. This is not what I asked for. Read the sign, sir. 원래 혈액 20%를 섞어주던 커피도 5%로 함량이 줄었죠. Just put some more fucking blood in my coffee. I can't. 결국 카페에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양조장으로 가볼까요? 라이오넬의 사고를 재현해 치료제를 찾을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We need to control a daylight burn. What are these? A wine fermentation tanks. It's airtight, right? 와인 발효 탱크는 와인의 산화를 막기 위해 진공 상태를 유지하죠. 탱크에 공기 추출기를 개조해서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시각 15명의 인간 그룹과 연락이 닿은 자비스. How far is it to the winery, Jarvis? It's about 2 hours.
이송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What made you come all the way out here? There's lots of sun. 어? 왠지 낯이 익죠? 사장의 딸입니다. Thanks. 그때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 조심히 확인해 보는데 마취총입니다. 군인들에게 발각됐다는 뜻이죠. 인간들이 뱀파이어를 죽이려면 나무 화살을 심장에 명중시켜야만 합니다. 대적해 보지만 역부족이고. Are you still there? 프랭키의 위치 추적으로 아지트의 위치마저 노출된 상황. 정치인 소유의 오두막으로 서둘러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유일한 실험 기회를 이렇게 날릴 수 없다고 판단한 에드워드는 남아서 실험을 감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회사로 잡혀온 사장의 딸. Where are my friends? Don't hurt them. You've grown up so much. You're safe now. But your friends, there's nothing I can do. I'm sorry. You're not sorry! Allie, let me help you, please. 군대가 양조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시각, 바베큐 실험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양빛을 비춰 몸이 불타오르면 탱크 안을 진공으로 만들어 불을 끄는 겁니다. 1차 시도는 실패. Again! Let's do it again! 곧바로 2차 시도가 이어집니다. 또 실패. Okay. Okay. 세 번째는 조금 오래 태워봅니다. 마침내 다시 뛰는 에드워드의 심장. 다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군인들이 양조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셋은 와인통에 숨어 위기를 넘깁니다. 사장은 프랭키를 불러 딸이 안전하길 바란다며 뱀파이어로 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Stay away. No. 얼마 뒤 딸이 잘 변했는지 보러 가는데요. She won't drink her blood ration, sir. 자신의 피를 빨아 괴물이 되길 택했습니다. Is this what you wanted? 도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서브사이더에 마비되고 정부는 그들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아, 사장딸. 시민들이 처형되는 끔찍한 모습을 지켜본 프랭키는 이런 세상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무사히 양조장을 빠져나와 10년 만의 태양을 온몸으로 느끼는 에드워드. 이제 어디로 갈까요? 먼저 떠난 사람들과 합류해야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참혹한 학살 현장이었습니다. We can't keep running. I know someone who can help. 연구실 동료인 크리스토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You're really human. We've got something better than a blood substitute. We've got a cure, but I'm gonna need your help. How'd you do it? Hold on. 전 부인과 사적인 통화를 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는 크리스토퍼. 수상히 여긴 오드리가 뒤따라가고 주머니 속의 핸드폰이 회사와 통화 중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취총에 맞은 오드리는 군인에게 끌려가고 일단 포기하고 도망치는 라이오넬과 에드워드. 응? 누구지? 라이오넬의 카센터로 피신한 둘. 뒤따라온 건 프랭키였습니다. I don't believe it. I found a cure. I can change you back. Do you know why I turned you in?
I couldn't lose you yet. I'm fucked up bad. I can get you out of here. We're not going anywhere without Audrey. You'll never get to her. You want to help us? Okay. 형을 돕기로 한 프랭키. 그런데 갑자기 이성을 잃고 라이오넬을 물어버렸습니다. 뭔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요? 엄청난 것을 깨달은 에드워드, 비장하게 회사로 향합니다. Edward, I don't want to die. I can't do this. I don't want to be afraid. What is it that you want? Turn us both. Let us leave. 다시 뱀파이어로 변하게만 해준다면 혈액대체품과 치료제까지 모두 주겠다고 거짓 제안을 해보지만 사장은 이미 크리스토퍼가 대체품을 완성했고 이제는 돈벌이를 해야 하니 치료제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What did it feel like to turn your own daughter? Oh, you didn't do it, did you? You had my brother do it for you. 도발을 해서라도 자신을 물게 만들었는데요. What have you done to me? 뱀파이어였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자의 피가 바로 바이러스의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고로 프랭키도 인간이 됐죠. Welcome back to humanity. Now you get to die. 경고가 울려 회사로 출동한 군인들. 인간이 된 사장의 냄새를 맡고 굶주림을 해소합니다. 오드리를 구해 탈출하려는데 군인들이 앞을 가로막고 때마침 프랭키가 등장. 하지만 금세 포위당합니다. Don't do this. There's a cure.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요. Run. No! 안 돼, 프랭키. 프랭키의 피를 마신 군인들이 인간으로 돌아오자 뒤에 있던 군인들이 또다시 그들을 물어 죽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 결국엔 인간 몇 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돈밑의 크리스토퍼가 치료제를 없애야 한다며 에드워드까지 죽이려 하는데요. 라이오넬의 멋진 마무리.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We have a cure. It's not too late. 지금까지 2009년작 데이브레이커스였습니다. 2009년은 뱀파이어 대유행 시기였습니다. 트와일라이트나 뱀파이어 다이어리 등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라 살짝 뇌절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빛을 많이 못 본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배우진도 훌륭하고 로맨스가 전혀 없는 SF 뱀파이어 장르라는 점은 꽤 신선했는데 말이죠. 영화가 10년 뒤 미래인 201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박쥐 바이러스에 맞춰 기술력으로 적응해 나가는 인류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서 개인적으로 좀 소름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시무비였습니다.